인생의 목적은 돈이다. 인생을 사는데 돈은 필수품이다.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니며 목적이 될래야 될 수 없다. 집도 물론 필요하다. 집도 필수품이다. 나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다. 그대가 집을 부셔버리고 히말라야로 은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집은 필요하다. 그러나 집은 그대를 위해 필요하다. 이 점을 착각하지 말라.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사람들은 마치 집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처럼 산다. 집을 위해 또는 은행 잔고를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 돈을 긁어 모으다가는 죽는다. 그들은 안전이라는, 익숙함이라는, 의무라는 감옥에 갇혀있다. 인생이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와서는 삶이 너무 권태로워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일상에 실증나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 이르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람들은 만트라를 계속해서 외면 다시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전체 인생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 사랑하라. 그러나 내일 한 여자가 그대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여자를 아내로 전락시키지 말라. 위험하게 인생을 살아라. 남자를 남편으로 격화시켜서도 안 된다. 그대의 남자를 남편이 아닌 남자로, 그대의 여자를 아내가 아닌 여자로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일 일을 예상하지 말라. 어떤 기대도 없이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위험하게 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자마자 법원으로, 등기소로, 교회로 달려가 결혼을 한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일종의 의례로서 필요하다. 결혼을 하여 사회를 안심시켜라. 그러나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자를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 1분 1초라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여자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여자 역시 그대를 소유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대와 연인 사이의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를 부수고 죽이면서 서서히 마비시킬 뿐이다.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을 결혼으로 끌어내리지는 마라. 일을 하라.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이 아닌 놀이가 그대 인생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일은 놀이를 위한 수단이다. 놀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해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상점에서 열심히 일하라. 그대의 인생을 틀에 박힌 근무로 전락시키지 말라. 인생의 목적은 놀이이다. 오쇼 다드리시.